かいです。ありがとう。結構来てるね。ひさこぱです。あんにゃー、적당히해라。야미쳤야이기분은너야어떡해아주나이스짠도쿄에서도착해서조금자고준비를하고나가려고하는데요오늘은저번에타비사라다때만났었던아나운서님이랑 PD 님이랑같이타코야키파티를하기로했어요타비사라다때만났었던아나운서님이이제외국으로가신다고하셔가지고송별회겸타코야키파티를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이거는송별회선물이고요급하게이게준비하느라딱히포장지같은게없어서그냥이쇼핑백에담았고요그러면은까보시죠마지대빡카자네노노와가자리까와씨잘한다고이쪽같은민호가붙어졌다고하는데제가가면타코파타코파소베츠카이데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가나이데에이츠가에네それもまだまだ未定なんですけど来年の6月ぐらいにすごいネギを入れますチーママにこんな感じでできたっけど多分ダメっぽいなんかこうだったら多分いけたあいけるよいやもうでもちょっと焦げるぐらい結構きてるねいやすいませんもう諦めますすいませんでも旅サラダはマジで高すぎてもちろんタコパでーすした、その PD さん PD さんです PD さんですとルームメイトでで、なんか同じ会社あ、そうだよねで、で、ミシのアズマで今日の主人公、主役のそのアズマアナウンサーでーす PD ってどういう意味なの？あ、PD、日本では PD そう、でも韓国ドラマ見てたら PD って書いてあるプロデューサーのことを略して PD ってずっとロケ中に PD さんと呼んでもらうからめっちゃ PD だよえ、中間ですか？ようわからずテンション上がってじゃあなんて言えばいいですか監督か PD さんで監督って言っちゃい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ちそうさまです彼氏じゃないですあすいません失礼なこと言って私の先輩やねんけどあそうなんですかもう会えへんから食材代だけ出しに行こうって来てくれてそうなんだえすいません勝手なこと言ってチラッと会ってる同じ食べざるでやってるからあそうなんですかあお久しぶりです。かわいい。かわいい。絶対文句言われよな。それ言われた。うん。まんじゅうみたいな。うん。あの、うん。まんじゅう。何があるかな。まあでも。一応考えたら。これまだですか先生。あ、これは後でです。すみません。全然全然。これも入れます。セヨンが作ってくれるチャパグリです皆さん。チャパグリです。パラサイトに出た。ね、ちょっと鍋ごと食おうぜみんなで。あ。いいですね。見つめております。おります。ね。あ、これだ。おお、丈夫。丈夫。めっちゃ丈夫でめっちゃふわふわ。可愛いより先に丈夫が。丈夫。可愛いの。セヨン特製のチャパグリでございます。じゃあ。美味しそう。めっちゃそう。わあ、美味しいかな。私も本当1年ぐらいの。そんなさ、韓国の人は日常的に食べるもんではないの？ないですね。パラサイト流行ってる時だけ食べたかな。そうなんだ。だってその前は存在も分かんなかったんです。マジで？うちらやっぱメディアに踊らされてるって。全然違う。美味しいですか？うん。うんうんあ、うまいめっちゃ美味しい美味しい結構でも辛い辛くないですか美味しいでもいい辛さうんうん、本当に挑戦を応援しますちょっと液体とか飛行機でちょっとあれかなと思ってはいはいはいちょっと写真撮るよはいはいはい写真撮るよセヨンの終電が危ないです危な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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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危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코코이치방야라고 하는 카레집 체인점이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도쿄 다녀왔을 때 카레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오늘 점심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짠, 도착했어요. 오늘 코코이치방야를 했어요. 와, 뭐 먹지? 김수지 카레는 맛있어. 一般的な辛口程度これにしようかな甘さも調節できるんだ全部食べなかったら申し訳ないしこれにしようこのピンクカレーの250gで1辛でお願いします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トビ辛スパイス、あーちょっと多くて入るといいかなダッシュしたいこれ うわマジで食った量めっちゃ多い 하고 나왔는데 다리 너무 크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다리야. 이거 대박 짱 커. もうめっちゃ可愛すぎて今ちょっと買おうかなと思って、まあでも友達と来る時一緒に買おう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1点しか残ってないらしい。どうしよう。バナ。 でもそんななかったよキムチ。でもめっちゃ多かったよ。ほんま？だから。中はいろいろちょっと持っていかない。これが多かね。すげえ嬉しい。土曜日12月9日やな。だね。めっちゃ楽しみ。それな。また新しいのが出てね。ああ白いポンデリングはなくなったか。ええ美味しかったのに。じゃじゃじゃん。 먹어봅시다. 이번 시즌 신상 고구마입니다. 이건 살짝 고구마 맛탕 느낌의 폰데링이 아닌가 이거? 폰데링 아니요? 폰데링의 쫄깃쫄깃함이 아니구나. 완전 고구마 맛탕 맛. 그냥 이 폰데링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거지. 이거 쫄깃함이지. 그냥 폰데링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여기에서 제가 오야코동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오야코동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나가 오야? 오야또.
계란찜? 제 가방을 보세요. 제 가방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사려고 하는 거랍니다. 정말 알뜰살뜰 절약정신이 뛰어나지 않나요? 오케이. 오늘은 남바에 가서 규카츠도 먹고 진짜 쇼핑을 한번 제대로 젖어보려고 합니다. 쇼핑은 신사이바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향수 어디였지? 아이씨, 적당히 해라. 규카츠 여기 모토무라 규카츠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이 굉장히 많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팅이 엄청납니다요. 짜잔. 우리 이거 1인분 두 개가 되겠지? 웨이팅. 아, 벌써 또 열심히 오타쿠를 하고 있는. 오네가이시마스. 1마이다케. 하이. 아하이. 하이. 그리고 이게 이제 토로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밥에다가 넣어서 먹을 수 있대. 간이 돼 있는 거래. 오케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 자, 산리오숍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거 봐, 어머, 귀여워. 할로윈이다. 할로윈 기념으로 나왔다. 네, 오네가이시마스. 제 친구가 커피 수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잠깐 왔습니다. 도토르. 아마 일본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 안 하고 아이스 코히라고 할 거거든.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 코히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좋아 좋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 텐다이 데스까? 오모치카이리 데스까? 오모치카에 네. 오모치카이리 데. 텐다이고레오데쇼카. 아이스 코히야. 텐다이 데이데. 아이스 코히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오. 하이, 다이조부데스. 마이크 꽂아도 괜찮니? 하이. 괜찮아요. 오, 좋아지겠네. 저 사람이 그리코상 왼쪽 봐봐. 아, 저 줄 서야 되나 혹시? 줄 서야 되면 그냥 백화점에서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루이비통 안 사면 좀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 카페도 있음. 루이비통 카페. 내가 가려고 하는 저 백화점 저기 저 대자라고 적힌 하고 여기 프라다인가? 어, 프라다를 들어가보자. 어차피 프라다 살 거면 여기 다이마루 옆에 있는 여기. 제가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서 나왔습니다. 제 첫 번째 명품 가방은 요 프라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이마루 백화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요 친구가 셀린느의 저 가방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자기의 인생백이라고 해서 셀린느에도 한번 와봤습니다. 짜잔, 디젤 티를 또 샀습니다. 와우, 디젤도 사고 이제 버버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버버리는 여기 파르코. 야, 누가 뭐 로또 당첨 됐어야겠다. 여러분, 세영이가 말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은 편집돼서 보는 영상을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 진짜 진짜 많아요. 와.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쓰는 것도 아닌데. 아, 그건 맞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야죠. 아, 나 빨리 슈프림 가고 싶어. 슈프림 가면 넌 뒤졌다? 오케이. 넌 바로 옆에서 내 대화 상대 엄청 해줄게. 아, 뒤졌다? 너 진짜? 하고 갑자기 겁나 짜증내게. 아주 그냥 저 토막 내버릴까. 아, 다이조부 데스까? 이렇게 이제 사서 친구가 또 슈프림을 가고 싶다고 해서 슈프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가 슈프림입니다. 다음으론 바로 옆에 세컨드 스트리트. 아, 미세는 나마이와 난 띠는 데스까? 우치와 띠는. 우치와. 어허. 우치와라고 하는 가게고 한국 사람들이 야키토리를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자주 간대. 야키토리는 다꼬치. 아, 쿠시와 꼬치 데스까? 아, 한국어 대. 아, 쿠시와 꼬지. 꼬지. 꼬지 때 이마스. 네산 한국어지. 아, 한국인 데스. 아, 지하구나. 오, 일본 감성. 와우.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되려나? 쿠시카츠라는 건 뭐냐면요, 이 소스에 찍어 먹는 이제 꼬지 튀김인데요, 한 번만 찍어 먹을 수 있어. 여기다. 에? 일본인은 당연히 한국 지금 나이가 바뀌었잖아. 아 그거 어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원래 나이대로 해? 그냥 난 25살. 근데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볼 만한 상황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아, 오늘 하루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바닐라 요구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G-U-N-Q-U. 오케이. Q, 그게 되니까. 네. 자, 취중 언박싱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다. 프라다는 봐봐요. 어? 비가 와가지고 우리 프라다 가방이 찢어졌어요. 짠! 이제 한국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가는 이유는 그냥 추석 때도 못 가고 하니까 또 이것저것 할 것도 있고 해서 한국에 잠깐 일주일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보시죠! 칸사이 쿠코 유키. 아, 대구 도착. 짠! 야, 안녕! 안녕! 내 목소리 들렸었어? 아, 딱 날씨 좋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울까? 아, 감사합니다. 정주영이는 돈 제일 많은 사람 아니야. 현대그룹에. 하고 방송을 했으면 저번에 왔었는데 어딘가 모르겠네. 양 많다.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집입니다. 오랜만이야. 자, 1차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을, 겨울이 다가오니까 에이블리에서 열심히 옷을 샀어요. 아하! 오프숄더 니트 같은 느낌의 옷을 샀습니다. 치마! 아하! 짜잔! 요거는 요 써니콘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노출 의무도 없어요. 짠! 요렇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간만에 또 이렇게 고기를 먹네요. 간만에 먹는 집밥이. 감사하지.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족발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래도 한국의 요 마왕 족발의 볶음밥을 내가 엄청 좋아하거든. 냐냐냐. 맛있겠다. 짠! 이제 스피치 강연 하러 갑니다. 아, 오랜만에 제 모교를 왔습니다. 한국 수박 너무 오랜만이다. 뭐가 신상품이지?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어머, 기쁘네요. 뭔가 이렇게 우리 후배들을 지금에서라도 앞에 서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원하시는 인생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짠, 놀러 나가 봅시다. 짠,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길래 왔다요. 아니, 묻어가지고. 비가 딱 그쳤어요. 야, 내가 너 용. BHC 뿌링클 뿌링클. 선글라스 예쁘신데? 아. 나.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야, 나 쟤 1년 만인 것 같아. 이거 너무 청춘 같지 않아? 여러분, 저기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어느 날씨 너를 많이 닮아. 이거 못 늘리는데, 선생님. 너에게 가는 길. 이게 그 감성이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점점 다가오지, crazy. 어째 하겠다, 널 더 샤랄랄.
아, 학교 오늘은 야자가 없는 날입니다. 몰라, 이거 17년일걸? 아, 우리 학생 때다. 어, 지금 갔네. 나는 어디로 이제 돌아왔어. 집에 왔습니다. 아무튼 집에 갑시다. 모함? 지수 가만히 있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겟레디 미미. 본인 얼굴 시점 맞추에 몇 점을 생각하세요? 아, 저는 한 1점. 본인 얼굴대로 살기 대 10억 주고 얼굴 멘탈로 돌리기. 아, 저는 제 얼굴로 살게요. 나는 밥 제일 적은 거. 어머니 잘,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소금. 너랑 비슷한 직장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이제 갑니다. 내일 하러 갑니다. 내일을 하고 저녁에 친구들끼리 술을 마실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 맞지? 아까워. 엄마도 손 줘봐. 여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요 건물이고 제가 저기 건너편에 살았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요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다, 세상에. 대박, 이거, 아, 열리는 건 아니구나. 대박. 짠! 올라, 올라!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무게. 적어도 35kg는 나가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무거운데 이게 23kg라고? 내가 모자는 거야. 일본 갑니다. 도착했다요. 아. 그거 있다래요. 바로 역 앞에 있어요. 짠, 드디어 마지막.